선배, 그거 알아요? 우리 누나 바나나 우유를 제일 좋아했어요. 선배 남편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. 누나의 첫사랑이었으니까. 이제 와서 고백하면 선배가 누나 같았어요. 아직 안 준다. 저 챙겨주실 때마다 위로받았고 의지가 됐거든요. 우리 누나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거 예쁘다. 선배, 만약 제 예감대로 이곳에 우리 누나가 붙여있다면, 선배 남편이 우리 누나를 죽이고 묻은 거라면, 저 역시 똑같이 복수할 거예요. 미안해요, 선배. 정말 미안해요. 보훈사님. 예? 바로 출발할게요, 지금. 사랑해. 어차피 그 사람이랑 끝낼 거잖아. 너랑 내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. 나 오래 기다릴 수 있어. 기다리고 싶은데 안 돼? 연락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왜 기다려?
바보같이. 형사님이 아는 사람 맞아요? 묵을 줄 알았냐? 네. 이 구덩이에 있는 신원 미상의 사체 이날이겠죠? 그러겠죠. 이발은 시신과 같이 발견됐으니까. 이발은 손바닥이 다 까졌더라고요. 본인이 판 거예요. 이 근방을 다 팠다는 건 이곳에 이나리가 묻혀있다는 걸 확신했던 거네요. 희한하네. 여기에 묻혀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? 그건 모르지만 이나리가 여기에 묻혀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. 이나리를 묻은 자가 이발원도 살아있을 겁니다. 아마도 일리 있네요. 최초 목격자가 몇 시에 발견을 했다고요? 7시쯤인데 누가 막 달려가는 발소리를 들었대요. 여기 등산로가 전혀 아니거든요. 99% 범인이었을 겁니다. 손 쓸 시간이 없어서 이발원을 방치했던 거네? 목격자가 나타날 때까지 범인이 이곳에 있었다. 무슨 사건 났어? 너 왜 무언에 있어?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. 무슨 사건인 건데? 뭐예요? 아, 그게... 봉 여사님. 뭐야? 왜 말 안 해줘? 아, 겁나게 왜 그래? 내가 알면 안 되는 사건인 거야? 잠깐만.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. 이발원이 사망했어. 무원산에서 발견돼 시신 수습한 상태야. 자살이야? 아무래도 시신은 직접 보지 않는 게. 이러면 안 돼, 정우마.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아르나. 아르나. 일어나봐. 아르나.